이 삼각, 예, 삼각 편대를 사용해서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작년에는 이 삼각 편대를 몰랐는데 오늘 낚시점에 가니까 이 삼각 편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편리한지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하는 채비는 이제 오모리그, 예, 오모리그 채비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초반 시즌에는 뭐 오모리그보다 뭐 3개, 4개 달고 하는 예, 그 낚시도 괜찮은데, 그래도 일단 제가 작년에 오모리그로 재미를 봤으니까 올해 오모리그로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해도 살 넘어가고 지금 오징어 불을 밝혔습니다. 채비를 두 가지를 했는데요. 하나는 원래 저 가장 뭐 오래된 채비 이카메탈로 준비를 했고, 하나는 지금 오모리그 예, 삼각 편대를 사용해서 예, 지금 2.2g 예, 2.2호 예, 2.2호의 예, 애기를 하나 달았습니다. 자, 그래서 캐스팅을 해서 한번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왔습니다. 예. 오징어인지 항치인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뭔가 왔습니다. 일단 핑크빛, 예, 핑크빛 애기에 한 마리가 올라탔는데요. 예, 한치인지 오징어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힘은 조금 쓰네요, 지금. 오, 쭉 받는다. 예, 한 30m 조금 더 내려간 것 같습니다. 야, 오래간만에 이제 또 한치 낚시를 오니까 일단 또 감회가 또 새롭네요. 아, 힘을 쓴다. 한치가 조금 사이즈가 되는 것 같은데. 오징어라서 힘을 쓰나? 야, 자, 다 와갑니다. 아이도 오징어다. 야, 오징어다. 작은데도 힘을 쓰네. 자, 한치인 줄 알았는데 오징어네요. 오래간만에 오징어 낚시를 하니까 사이즈가 요만한데도 좀 크게 느끼셨습니다. 예. 아, 1년 만에 또, 아, 오징어 낚시. 예, 일단 첫 마리를 한 살려 돌려 보내겠습니다. 예, 여기저기 예,
오징어하고는 조금 다른 손맛이 전해지는데요. 아마 한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한치를 노리고 왔으니까. 예, 한치 맞네요. 예, 야. 예, 한치가 왔습니다. 예, 오늘 대상어 한치. 예, 아주 맛있는 한치. 예, 기분 좋습니다. 한치 아닌가 이거? 한치다! 오, 크다, 한치. 오. 오! 사이즈! 드디어 부산 앞바다에 이놈들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 배가 지금, 낚시는 많이 안 태우고 나왔는데, 충분한 손맛 보고 있습니다. 이야, 물 열로 쏴라, 내 얼굴에. 자, 계속해서 해보겠습니다. 아, 지금 한치인 것 같습니다. 묵직하게. 아까 그 오징어는, 아, 이거 오징어다. 예, 이렇게 쿡쿡 하는 느낌이 나니까 아까 오징어였는데, 한치는 생각보다 부드럽게 달려왔거든요. 그런데 이 녀석도 약간 쿡쿡 했습니다.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 예, 그, 우리가 뭐, 다른 그 찌나시 선상이라든지 그런 낚시를 해보면, 예, 감성돔의 움직임, 참돔의 움직임, 예, 뱅해돔의 움직임, 부시리의 움직임 다 틀리거든요. 예, 오징어도 아마 오징어끼리 서로 움직임이 좀 다른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오징어 맞네요. 예, 약간 이렇게 오징어는 올라오면서 꾹꾹거립니다. 이렇게 꾹꾹꾹꾹 이렇게 하니까 오징어고, 한치는 생각보다 그렇게 꾹꾹거리진 않고 약간 부드럽게 올라옵니다. 예, 확실하게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 오징어가 어떻게 하는지, 한치가 어떻게 하는지. 예, 핫살촉 오징어입니다. 예, 자, 가세요. 메탈인데, 메탈은 아무래도 조금 무겁게 달아놓으니까 이 느낌은 조금 덜하네요. 그리고 이 낚싯대 자체가 지금 뭐지, 이거 갑자기 생각나는. 예, 그 스프링릴 전용이 아니라, 예, 릴이, 낚싯대가 베이트릴 전용대다 보니까, 예, 이 스프링릴이 쓰기에는 구멍이 너무 이렇게 촘촘합니다. 예, 가이드 라인이 구멍이 촘촘해서 지금 느끼지는 전달하는 게 조금 다르네요. 예, 그래서 이 전용 릴을 써야 되지 않을까. 예, 스프링 릴을 쓰니까 뭔가, 예, 들들거리는 느낌? 예, 그런 느낌이 납니다. 예, 또 오징어네요. 자, 예. 예, 오징어 낚시하러 올 때는 흰 옷을 입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막 쏘네요, 막 쏘아. 예, 또 한 마리 왔습니다. 아, 예, 연탄은 없습니다. 연탄은 없고, 예, 가뭄에 콩 나듯이 한 마리씩 무는데, 예, 지금 뭐, 부산에서 배가 한 4대가 지금 나왔다는데, 예, 다른 배들은 완전 지금 모랑이라고 그럽니다. 아, 그래서 이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여기는 그래도 한두 마리씩 나오는 상황입니다. 예, 뭐, 잊을만 하면 한 마리씩 물고, 잊을만 하면 한 마리씩 물고 합니다. 예, 이 녀석도 힘을 좀 쓰는데, 예, 어두워서 안 보인다. 예, 역시 오징어네요. 예, 힘을 쓰면 오징어입니다. 힘을 쓰면. 자, 핫살촉은, 아이고, 야. 와, 이거 물었다. 야, 살려보내려는데, 지금 물면 어떡해. 자, 살려보내겠습니다. 아이고, 새끼. 야, 내 DNA를 가져가서 저거는, 야, 오래 살겠는데. 아, 아프네요. 피는 안 나는데, 야, 이게, 이렇게 확 집어버렸네. 이렇게. 아이고. 에버 무거운데? 예, 칼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쁜 한치가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예. 아, 오징어만 계속 올라오다가 한치 한 마리 올라오니까 기분이 이렇게 좋네요.